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찾지 마시오님 플래티넘 구간에서 진행할게요. 첫 초합 아이템은 이제 벨트랑 망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나중에 드셔서 벨트를 드신 것 같아요. 플래티넘 구간 정도까지는 분명히 실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벨트 스타트를 했는데 철가못이 나온 거는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메모장 강의를 설명드렸을 때 진짜 절반만 이해해도 마스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보셨는데도 못 가시는 분들은 거의 안 지키고 있을 겁니다. 니달리 2성 붙은 거 좋고요. 지금 완전히 좋죠. 딜러 라인이 붙은 상태에서 암라인한테 줄 템까지 있어요. 벌써 딜탱 밸런스가 엄청 맞기 때문에 초반에 강할 확률이 큽니다. 니코까지 나왔고요. 자, 지금 태블망이 나온 시점이고 충분히 연승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고 태블망을 바로 싸움꾼한테 넣어주는 게 좋았어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템도 쓰지 않으면서 레벨업마저 누르지 않으셨죠? 자, 이런 거 지금 플래티넘 구간이어서 통한 거지 티어가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2-1 스테이지 절대 못 이겼습니다. 자, 베인 황혼이 나왔는데 무조건 사야 되고요. 잘 사셨고 레벨업해서 50이랑 쓰레쉬 넣는 게 더 좋았고요. 지금은 선봉대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니고 반반 들어갔습니다. 일단 초반 빌드업부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5공까지 2성 붙었습니다. 지금 2성이 굉장히 잘 붙고 있어요. 그렇죠. 선봉대 넣는 거 좋고요. 당연히 가렘보다는 쓰레쉬 넣는 게 맞습니다. 시너지를 깔끔하게 맞춰야 된다. 나 지금 2황혼이니까 쓰레쉬 넣으면 3황혼. 그러니까 가렘 넣어야지. 이게 아니죠? 성능이 더 좋은 걸 넣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황혼 유닛은 황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가렘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연승할 수 있을 때는 이제 템포를 올리라고 했어요. 장갑 가져온 거 아주 잘하신 거고요. 후반에도 힘을 강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최대한 후반에 좋은 아이템들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이제 못 먹었을 때나 방템이 많은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레벨을 안 찍으시죠? 지금 연승 중인데 5레벨을 안 찍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당연히 레벨업해서 명사수를 받고 있는 티머라도 하나 더 넣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쓰레쉬랑 갈아주면서 가렌을 팔았으면 이자까지 챙겼겠죠? 지금 3원이 남으니까 이제 이자가 안 깨지는 선에서 돈이 남을 때는 애니 특패 이런 거 제가 사놓는 습관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가렌이 2성 붙었으면 쓰레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친 이자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어차피 1원밖에 차이 안 나요. 심지어 레벨업을 해도 이자가 깨지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가 만약에 깨지더라도 5레벨은 찍는 게 좋은 게 한 마리라도 더 들어가서 이길 것도 더 패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레벨업을 했으면 상대방인 김동선님이 피가 2나 3이 더 까였다는 거죠. 자, 신성 넣은 거 아주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인데 잭스까지 사놓던가 아니면 쓰레쉬나 티모를 팔고 이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은 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자를 챙겨야 돼요. 지금 쓰레쉬랑 티모 들어갈 자리가 없죠. 아, 니코 한 개 더. 템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엄청 좋게 나왔어요. 자, 이런 건 이제 쓰레쉬 팔고 이자 챙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을 보고 있어요. 지금 황혼을 쓸 수도 있으니까 쓰레쉬 가지고 있고 사명사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티모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라운드에 당장 쓸 것만 잡아놓고 이자를 챙기는 겁니다. 그 아이템은 지금 정의의 손길을 루나는 선택하셨는데 이거는 좋아요. 이건 후반에도 힘이 빠지지 않는 템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만 짤 수 있으면은 무조건 1등하는 판. 자, 연승 중일 때는 3-2에도 6레벨 찍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저라면 티모를 더 넣던가 아니면 대장군이라 넣었어요. 신자호도 나왔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레벨업을 해서 상대를 더 팰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자를 1년 날려도 오히려 이득 부분이 더 많은데 그냥 운이 좋게 연승을 하고 이어나가고 있죠. 이번엔 챙겼네요. 요즘에 이제 리롤 메타가 되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템포가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리롤 덱들은 삼성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중간 단계에 많이 패놓으면 패놓을수록 좋습니다. 피를 많이 까놔야 돼요. 후반에 좋은 아이템이 좋다고 했죠, 연승할 때. 지금도 아이템은 망토보다는 장갑이나 지팡이가 좋았습니다.
후반에 좋은 아이템은 도적의 장갑, 거학, 뭐 주검, 루난, 블루, 수은장식띠 뭐 등등이 있는데 망토는 조금 그래요. 저 당연히 킨드레드 2성 붙이는 게 맞았고요. 그래도 이제 2성 운이 너무 좋아서 연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돈이 남으니까 럭스를 사놓는 게 좋아요.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기물을 잡아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도 2스테이지 5연승하면 순위방어 확정, 3스테이지까지 전부 다 10연승하면 1등 확정이라 그랬어요. 1등을 확정 지을 수 있는 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연승을 해놓고도 8렙 9렙 단계에서 백전환을 못해가지고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연승을 잘하고 계시는데 뭐 순위가 조금 낮거나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하셨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덱을 가야 될까? 어떤 걸 딜러로 쓸 것인가? 자, 아이템은 지금 총검이나 아니면 라바돈, 이온 충격기 뭐 이런 거 나왔죠? 이릴리아까지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자, 무엇을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저라면 그냥 라바돈을 소모하고 BF를 남겨놓습니다. 라바돈을 킨드레드한테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후반에 좋은 아이템에 거학이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 루난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BF 이용해서 워익, 진, 애쉬 다 쓸 수 있죠. 아주 태문까지 좋아요. 8렙 단계에서 리롤이 필요하면 사냥꾼, 신성덱, 워익 갈 수 있고요. 나무정령 뭐 애쉬덱 돈이 많으니까 뭐 황혼 쪽, 황혼 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지금 연승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9렙 찍고 고밸류덱 그냥 모든 걸 다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템 운까지 좋아서 지금 템 선택을 지금 이온 충격기를 킨드레드한테 주셨죠. 안 준 거만 못합니다. 유미까지 붙고 지금 3코 2성이 자연스럽게 다 붙었어요. 진이랑 니달리 갈아준 거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상관없고요. 이거 원래 절대 연승 불가능합니다. 근데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플레이하면 연승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자, 마찬가지로 후반에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는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연운을 한번 노려봤어야 돼요. 근데 뭐 망토도 괜찮아요. 수운이 나오면 좋으니까. 제가 플래티넘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나친 이자 플레이를 많이 하셔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50킵입니다. 근데 이번 판만큼은 50킵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 전부 다 2성이 자연스럽게 다 붙었고 그리고 딱히 레벨업 해도 넣을 유닛도 잘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만 그러신 건지 아니면 모든 판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선택받은 자는 제가 레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8레벨, 9레벨까지 선택받은 자를 이용해서 잘 빌드업을 했다면 당연히 선택받은 자는 8렙 단계면 3코스트나 4코스트 선택받은 자, 9렙 단계면 5코선 받자를 노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연습 깨졌죠?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9레벨 가는 게 맞긴 해요. 무조건 9레벨이에요. 자, 쉔 잡아놓는 거 아주 좋았고요. 아이템이 아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아리는 안 잡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일단 탈론 쪽이랑 아리 쪽은 못 가요. 그리고 루난 정손 이렇게 있으니까 애쉬 아니면 진, 워이 이 중에 딜러를 구하면서 나머지를 4원짜리, 5원짜리 기물로 덱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너지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9레벨을 갈 수 있을 때는 시너지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저였으면은 워익 덱, 애쉬 덱, 진 덱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5코 유닛으로 도배해서 1등 했습니다. 5스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50 가렌 이런 걸로 연승을 많이 하셨죠. 슬슬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이제 쓰레쉬를 빼고 쉔이 들어가는 게 신비술사를 받고 더 세겠죠? 지금 3황혼에 3선봉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스테이지부터는 완제템이니까 지금 남은 아이템을 무조건 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알려주신 대로 하는데 맨날 순위방어 못한다고 이제 그런 댓글 많잖아요. 찾지 마시오님이 하는 플레이를 보시면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충분히 피를 더 지킬 수도 있었고 상대방을 덮일 수도 있었으며 되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줘도 그런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탐색적인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색 부분은 사실 마스터까지는 안 해도 돼요. 빌드 짜는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다 갈 수 있습니다. 배치 부분은 그 후에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자, 아이템은 저 같으면
구원을 먹을 것 같아요. 구원? 구원 아니면 케인? 왜 라위를 안 먹으려고 그랬냐면 선봉대를 후반에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뿐더러 어차피 요네로 충당이 됩니다. 구랩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제 구랩 찍으셨고 베인 팔아야겠죠? 자, 베인을 팔지 않고 돌리시네요. 와, 근데 니코를 쓰신다. 자, 리로를 계속 돌리실 거면 요네를 니코를 쓰는 게 아니라 다 돌려보고서 썼어야겠죠? 베인 지금 두 가지 실수예요. 베인을 팔지 않고 돌린 거, 그리고 요네 한 마리 나왔다고 바로 니코 쓰신 거. 어차피 리로를 계속 하실 텐데 요네가 자연스럽게 붙었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다 돌려보고 그때 니코를 썼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베인은 안 팔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굳이 황혼덱을 가려고 하세요. 저였으면 지금 50 가렌 다 갖다 버렸습니다. 50 가렌 쓰레시 다 버렸어요. 이 구랩 단계에서는 1원짜리 2원짜리 유닛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요네 나왔죠? 자, 구레벨 찍은 타이밍은 완벽히 잘 좋았어요. 좋았는데 베인을 팔지 않고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는 9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8레벨이나 7레벨에 3원짜리 4원짜리 쓰는 애들보다 약한 거죠. 조합 구성하는 법을 지금 잘 모르고 계셔요. 이거는 니코 안 썼으면은 요네 삼성을 노려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조합 짜는 법, 무조건 베인을 팔고 50 가렌 1원짜리 다 팔고요, 쓰레쉬도 팔고 질리언, 카시오페아 뭐 이렇게 20비를 쓰면서 이 황혼 정도만 받아주고 나머지 케인, 뭐 릴리아, 세트, 딜러를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템이 루나네 라위니까 진을 딜러로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도 안 사고 다 팔았죠. 자, 지금 메타의 사신비 술사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이제 가렌이랑 옹 빼시네요. 아직도 서풍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롤도 안 돌리고 계시고 진을 팔아서 루나를 줄 애도 없어졌죠. 자, 이제 급하죠. 이제 리롤 돌려야죠. 자, 이거는 애쉬를 2성 붙였으면서 애쉬를 버렸고요, 진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을 사지 않아서 루나는 루나를 줄 유닛이 없었다.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 중에 절반만 고쳐도 마스터까지는 일주일 안에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끝나나요 이거?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